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저는 작년 9월부터 젊은이 교회 여우수아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주일 젊은이 예배 때 교회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팬데믹이 끝났으니 다시 모여야 하고 무엇보다 교회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예배 마치고 한 지체가 성도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나갈 때 저를 따라오더니 머뭇거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 참 감명이 깊었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목사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전한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는 초대교회 때로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적용하기엔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요?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제가 그래서 그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은 현실에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교회 이상향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 그대로를 전한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갈망하시는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변해도 아니 영원히 바뀌지 말아야 할 변화가 없어야 할 교회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이런 좋은 건물일까요? 아니면 교회의 표어일까요?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이나 봉사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내 교회는 내가 친히 세우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세우기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정말 보기 원하셨고 세우기 원하셨던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이 말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교회에 소문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바로 사랑이어야 하겠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며 실망합니다. 교회에 들어왔다가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면서 서운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세상보다 교회에서 더 상처받고 또 고통을 얻었다면서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사랑으로 소문나요. 분명 교회만큼 사랑이 많아할 곳이 없는데 왜 사랑으로 소문나기보다는 미움과 다툼과 갈등으로 소문이 나는 걸까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사랑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랑받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참 괴로운데 사랑하지 못하는 일도 참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처럼 성경 말씀처럼 받아들이는 유명한 유행가 가사가 하나 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누가 쉽다고 했나. 여러분, 이상하게 아멘이 되시죠? 제가 섬기는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참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실험을 통해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고 하나님과의 비범한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년의 시기는 격동의 시기이고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죠. 뭐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자격증, 뭐 이직, 연애, 결혼,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사랑 없음입니다. 또래 친구를 사랑하지 못해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를 사랑하지 못해서, 팀원을 사랑하지 못해서, 새로운을 사랑하지 못해서, 나아가 부모와 가족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게 큰 좌절이고 그게 그렇게 큰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그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해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영적인 본능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 바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관계 가운데 열매 맺고 나타나야 한다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아무리 교회 안에 은사가 많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사랑 없으면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공허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자신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사랑에 늘 성공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 사랑 앞에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내 자아와 내 노력과 내 뜻과 내 본성으로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죠. 그래서 좌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없음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인 젊은이기 청년들만의 사랑에 늘 실패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에베소서를 통해 새벽마다 정말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어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 하였죠. 여러분 가족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분명 이렇게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사랑이 넘치고 언제나 화목하고 언제나 화기애애하고 아내와 남편은 또 부모와 자녀는 늘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서로 섬기지 못해서 여러분 안달이시죠?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많은 아내분들이 계신데 북한 김정은 때문에 내가 화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상하게 퇴근하고 온 남편만 보면 속이 왜 끓는 거죠? 애 하나 더 키우는 것 같고 우리 또 이 자리에 많은 다음 세들이 나와 있는데 교회에서 어른들이 내 자녀를 보며 기특하다 칭찬하지만 집에서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 증진에 굉장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었음을 늘 고백해야 하는 주님밖에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 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마음 어렵게 하는 사람도 만나고 또 사랑이 힘들고 함께 사역하기 힘든 사람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남이라면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시 같은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 좌절이고 미워하면 그렇게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 이러한데 그렇다면 주님이 정말 세우기 원하시고 또한 우리로 보기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사랑만 하는 그 교회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것을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대하여서. 그런데 주목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서로 사랑하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권면했을까요? 왜 너희는 사랑하지 못하니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야단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기도의 통상적인 자세는 서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만큼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죠? 17절 하반절부터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드러나는 열매, 또 맺어지는 열매가 중시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몇몇 사람만 이 사랑을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볼 때 사랑 없어 보이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나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철저히 핍박했던 박해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주님과 철전지 원수였죠. 그러나 그런 바울을 주님은 그에 대해 눈 가리시고 그를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시죠.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있는 사랑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회심했을 때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미심쩍어 했지만 유일하게 그를 품어줬던 한 사람이 있죠. 바나바. 그가 넘치는 사랑의 수혜자였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이와 같은 사랑을 해야 한다, 알아야 한다,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정말 사도 바울의 이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넘치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것. 그래야지 형제 자매를 향한, 주의 몸된 가족된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니까요. 제가 섬기는 젊은이 교회 안에 참 신실한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한 지체가 얼마 전에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눠주더라고요. 최근에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게 참 어려운 지체가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주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나를 봐서라도 그 지체를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나를 좀 봐서, 그 지체를 보지 말고 나를 봐서라도 그를 좀 사랑해 줄 수 있겠니? 그런데 그런 마음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자기는 도무지 내 노력과 내 뜻으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아니까 그렇게 너무나 마음에 시름이 되고 낙심이 되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저는 그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지만 대신 하나님을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는 사랑할 수 없어요.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뭘까요? 나로서는 순도 100%의 사랑이 안 되니 순도 100%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사랑이 안 되어서 교회 안에서 사랑의 좌절 때문에, 사랑의 낙심 때문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하든 내 힘으론 절대 안 됩니다. 이미 결론이 난 일이죠. 그래서 사울이 간구했던 것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 주의 넘치는 사랑으로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니까요. 정말 주님은 넘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먼저 넓이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 사랑의 너비가 어떠한 너비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빠가 엄마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말하는 이 정도의 크기일까요? 하나님 사랑의 넓이는 하나님 온 세상 사람을 사랑하시되 그 한 사람을 마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측량할 수 없는 넓이의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짓을 저질렀어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해서 넘어져도, 어떤 일도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몰아낼 수 있는 일이 없을 정도로 넓은 사랑인 것이죠. 그럼 길이는 어떨까요? 끝없이 무궁한 사랑,
창세전에 시작되어서 영원토록 지속될 그 사랑,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고 한 것이죠. 높이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높으시고 권세 있으시고 권위 있으신 그 위엄 있는 영광스러운 그 사랑. 깊이는 뭐죠? 날 위에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친히 죽음의 권세까지 내려가셨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의 깊이를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사랑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어디에서 확증이 되었죠? 나를 사랑하셔서 주가 친히 달리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 하나 없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자기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에베소서의 표현대로라면 만물보다 충만한 교회의 한 마디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는 사랑이죠. 분명 이 자리에 천성이 이기적이어서 사랑은 너무나 부담이 되는 것 같아. 나는 자녀 뒷바라지로 바쁘고 시간도 없고 재정도 없어서 사랑은 사치인 것 같아 생각하는 분 있으시죠? 교회에서 아무리 사랑하려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사랑의 깊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 있으시죠?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본성으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완전하신, 우리가 완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완벽한 사랑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랑을 권면하면서 가장 먼저 구한 것이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사랑은 어떤 대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속을 끓게 만들고 피가 거꾸로 솟게 만드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은 누구라도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 사랑이 바로 사랑이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용납 못할 사람 있을까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품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다만 그거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있겠죠. 내 사랑으로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취하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사랑이신 주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에요. 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당시 젊은이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이 교회 청년으로 너무나도 큰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았는데 그때 그해 여름에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갔었습니다. 젊은이 교회가 여름마다 해외와 국내로 곳곳에 파송되어서 많은 선교를 감당하죠. 그때 제가 갔던 선교팀에 어린 나이지만 신학생이라고 팀장을 맡겨주셔서 팀장으로 사역을 하는데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저보다 팀원들이 다 나이가 많은데 그 저보다 나이 많은 팀원들을 영적 리더로서 팀장으로서 이끄는 게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든 거예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내가 사역에는 실패해도 사랑에는 성공하자 이런 다짐으로 했는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랑에는 조금 소홀해도 사역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 중에 어떤 일이 하나만 잘못돼도 누가 잘못을 했는지 따지게 되고 또 팀장의 권위에 따르지 않으면 그를 속으로 정죄하게 되고 그렇게 마음이 한번 꼬이면 계속 허물만 묵상하고 바라보게 되고 선교를 갔는데 사랑이 되지 않으니까 선교 기간 내내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메말라 갔을 때 기간 중에 한 번은
황하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너무나 낙심이 되고 지쳐 있는데 그 강을 바라보니 아름답다,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저 강은 저렇게 넓고 깊은데 나는 사람 팀원 하나 품지 못하는 또랑 같은 사랑을 하고 있을까, 터 좌절과 낙심만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 제 안에 말씀한 구절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이었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설교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저희 선교팀이 기도카드에 적었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형주야, 네가 아는 사랑은 또랑일 수밖에 없지. 언제나 실패일 수밖에 없지. 그러나 너 안에 저 강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인 내가 있잖아. 너는 그 사랑으로 사랑만 하면 되지. 그 믿음으로 취하여 사랑만 하면 되지.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깨달았어요. 내가 눈이 열려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그 허물마저도 덮으시는 강과 같은 사랑의 주이시구나. 이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구나. 정말 제 안에 그 주님이 계심이 믿어지니 사랑이 되어져요. 팀원들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데 주의 마음으로 사랑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날 밤 하나님께 받은 이 마음을 나누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제가 이런 고백을 하니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그동안 삐걱거렸던 팀 안에 온전한 사랑과 연합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셔서 우리로 부담 갖고 스트레스 받게 하기 위함도 아닌 것이에요. 이미 모든 사랑의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셨습니다. 핵심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그 눈이 활짝 열리는 것이에요. 그때 내 안에 사랑의 체증이 뚫려지고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새벽이 그 사랑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새롭게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그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세 번 나누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랑하기 힘든 분이 있으십니까? 사랑에 좌절이 있는 분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사랑해야 할 것을 권면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사랑하라 권면한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맡김으로 기도함으로 되어지고 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정말 결론 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메마르고 닫혔던 사랑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넘치는 주의 사랑을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내 심령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주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바울이 먼저 기도하는 무릎 꿇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의 일을 구합니다. 하나님 먼저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으로 할 수 없음 인정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이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메말랐던 사랑이 하나님 열려지게 하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닫혔던 사랑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로 도무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의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소서. 구원을 찬양합니다. 구원 하나님, 사랑에 낙심이는 이가 있습니까? 사랑에 좌절한 이가 있습니까? 구원 하나님, 구원을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시도를 먼저 내려놓고 주 앞에 의탁합니다. 구원 하나님, 기도합니다. 구원을 사랑하게 하소서. 구원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우리 이어서 17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사랑이신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려야 할 눈은 남의 들보와 허물을 보는 눈이 아니라 그 모든 허물과 모든 들보를 덮으시는 사랑의 주를 바라보는 눈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나로 사랑이신 주를 아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뿌리 내려 오직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허락하소서. 오 하나님 눈 열어주소서. 오 하나님 눈 열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눈 열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눈 열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 안에 완전한 사랑, 오 하나님, 우리 안에 완전한 사랑이신 주가 계십니다. 오 하나님 일하소서. 오 하나님 일하소서. 오 하나님 일하소서. 오 하나님 눈 열어주소서. 오 하나님 눈 열어주소서. 오 하나님 눈 열어주소서. 오 하나님 눈 열어주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나의 힘과 하나님 나의 의와 나의 하나님 자아와 나의 본성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압니다. 오 하나님, 나 사랑이신 오 주께만 물이 내리게 하소서. 오 사랑이신 오 주님께 물이 내리게 하소서. 오 하나님, 사랑이신 주께 물이 내리게 하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여소서. 오 하나님 여소서. 오 하나님 충만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충만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충만하게 하소서. 사랑이, 사랑이, 사랑이 되어지게 하소서. 오 하나님 사랑이 되어지게 하소서. 사랑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 사랑의 승리가,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구원을 찬양합니다.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의를 행하시고 이루실 주를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주님 오늘 내게 사랑을 주소서 결단하여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19절 말씀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여, 우리 모든 부서와 사역과 모임과 예배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고 넓고 길고 높은 사랑의 강이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 메마른 땅에 강과 같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직 사랑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라는 오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 모든 부서마다, 모든 모임마다, 오늘 시대마다 오늘 임하게 하소서. 오늘 임하게 하소서. 오늘 완전한 사랑의 역사가, 오늘 완전한 사랑의 역사가, 오늘 완전한 사랑의 역사가 충만히 막이었소서. 오늘 충만히 막이었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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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하나님 넓고 깊고 더럽고 깊은 사랑이 오늘 나의 사랑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사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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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좌절이 오늘 사랑의 낙심이 오늘 사랑의 승리로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이 그러한 승리가 있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오늘 사랑이 오늘 승리로 변화되게 하소서. 오늘 충만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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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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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하소서.
말씀 그대로 말씀 주가 행하시기를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원하니